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 플러스 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전국 팔도 특히 좌파의 심장 부인 광주에서 정율성 동상으로 타작하고 서울에서 지금 부정선거 타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는지 윤영보 전도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디서 애국 타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대검찰청에서 이원석이 간첩이다 주제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검찰청에서? 예, 예. 대검찰청? 예, 예. 네. 지금 보니까요, 이 대한민국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이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이 다 이 대검찰청이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거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예. 우리가 아무리 거리에서 투쟁을 하고, 이렇게, 정치인을 때려잡자, 부정선거를 때려잡자, 이렇게 해도, 결국은 검찰이 움직이지를 안 해버리면은, 이거는 허당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알게 됐어요. 원래도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총장 출신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검찰 출신 대통령이 탄생을 했으니까 이제 검찰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네. 이제 간첩들만 특히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런 자들만 간첩질을 못하게 딱 잡아버리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최고의 나라가 된다 이런 희망을 갖고 다 있었는데 그게 안 이루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스토리를 쭉 이렇게 다 보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나 반듯하고 그리고 검찰총장 때도 제 역할을 이렇게 수행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 똑같이 이렇게 검찰총장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씨로 또 사명감으로 일을 할 줄 알고 이렇게 맡겨놨는데 전혀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예. 심지어 한동훈 또 이런 이원석 이런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다 드러나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작자들을 계속적으로 권력의 심층부에 이 놔둬가지고 이 사람들이 권력도를 하는 거 네. 쉽게 말하면 돈, 명예, 출세 이런 걸 추구를 하면서 권력질을 하게 더 이상 놔둘 수는 없다. 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대검찰청 앞에 몰려가서 지금 집회를 하는 겁니까? 예, 예. 지금 대검찰청 앞에서 예. 지금 저번 주부터 계속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이번 주부터? 오늘 2일차인데요. 아, 2일차, 예. 네, 정광 오사님께서 지금 보면은 예, 좋게 좋게 말로 하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시간을 더 주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일주일 정도 지금 심사숙고할 부정선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긴급조치를 선포를 하고 나서라 이런 어떤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 검찰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대통령의 의중을 딱 들어가지고 이게 대검찰청에서 앞서서 나서야 되거든요. 원래는. 예. 그런데도 오히려 그 반대로 아예 보름새로 일관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제 또 이제 그 장재현 박사님이 예. 이 선관위원들 다섯 명을 그 고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또 대법관 세 명을 또 고발을 또 했어요. 예. 그러면 모든 지금 피는 검찰이 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수사만 하면 되는데 수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발은 여기저기서 해놨으니까.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국민들이 다 대검찰청으로 몰려와서 이 검찰총장 이원석이가 간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지금 모여서 오늘 집회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전에는 약 한 100명 정도 왔다 갔고요. 네, 왔다 갔고. 네, 오후에는 지금 몇 명 없습니다. 아, 근데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그냥 계속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제 평상시에는 네.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요 국민들이요 많이 오셔야 돼요.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이건
부정선거는 절대 안 되고 지금 좌파들은 검찰이 뭐 잘못됐다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이건 부정선거야말로 이게 바른 어떤 그런 공정을 주장하는 좌파들이 먼저 부정선거를 때려잡자고 이렇게 달려들어야 된 것이 이거 진정한 좌파라면 여기에 나서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가리지 말고 검찰청으로 다 달려와가지고 대검찰청 잠깐만요. 대검찰청 정문 앞이에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예, 정문 앞입니다. 아, 정문 앞에 그냥 가서 참여하면 되는군요. 예예. 그리고 뭐 조화 같은 거는 안 걸렸어요? 이거 그전에는 막 그 조화 이런 거 막 보내고 그랬는데 저 정문 쪽에는 조화 같은 것은 없고 네. 현재 그 안양지청에 이제 수사가 비당이 돼가지고 그 검사가 좀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네. 안양지청에는 화안을 막 보내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실제로 이봉규 TV도 그 화안 보냈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예. 예, 너무나 다행스럽고 예. 정말요 이번에는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때려잡아야 됩니다. 예.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소프트한 투쟁이거든요 이것은요. 예. 그런데 지금 광화문에서도 순국 결사대가 지금 조직이 돼가지고 지금 정광 목사님 명령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선관위를 덮어라 내지는 검찰청을 덮어라 뭐 안양을 덮어라 이렇게 명령만 떨어지면은 예. 우리는 가서 바로 그냥 텐트 부대가 가가지고 예. 이 거기를 다 덮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최소한 만 개 이상의 텐트가 그 주위를 둘러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텐트 만 개로? 예, 어디를 둘러싸는 거예요? 텐트 만 개로.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계시를 받은 대로 명령을 내리시면은 뭐 검찰청이 됐든 선관위가 됐든 뭐 대통령 용산 앞이 됐든 그 명령을 내리신 대로 가서 네, 이렇게 텐트 이렇게 작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예. 아니 그 지금 대검찰청 앞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타작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점심 먹으러 라든가 출근 퇴근에 이원석 총장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정문 앞에. 예예예. 예, 예. 그때 이 집회하는 광경을 볼 텐데. 예예. 예. 플랜카드 같은 것도 걸었습니까? 피켓을 들었죠. 네, 다 걸었습니다. 그냥. 예. 저 플랜카드 내용이 뭐냐면은요. 네. 간첩 이원석 전향하라. 아 전향하라. 인터뷰 끝나고 플랜카드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아 간첩 이원석 전향하라. 예예. 예. 아. 이거 간첩이 아니고서는 이런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 일어서라 검찰이 빨리 즉시 수사를 해라 긴급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서 이 대한민국 공권력의 최고봉이 검찰 아닙니까? 예. 이런 검찰에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 총수가 간첩이다 그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점심 먹으러 갈 때 그 예. 이원석 총장이 볼 텐데 그 집회를 그럼 마주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도요. 예. 과거에도 제가 저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장 간첩이라고 이렇게 집회를 5개월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 예. 그때도 국정원장이 숨어 다녔습니다. 호문으로 정문으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5개월 지나서 국정원에서 알았다고 우리가 여 간첩 성향의 직원들을 좌파 성향 직원들 자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100명이 잘린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집회를 좀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아, 그 이번에도 이원석 네. 총장 물러날 때까지 예. 간다. 9월달이 임기 끝인데. 예. 이번에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기서 간첩이라고 제가 계속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아, 예. 뭐 감방에 가든가 말든가 그것은 뭐 우리는 상관없고요. 예. 이런 사실들을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다 이 검찰 직원들에게 알려가지고 예. 이 검찰 내부에서 이원석을 아예 수갑을 채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검찰 안에서? 어이구. 그렇죠. 어이구. 이원석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부하가 그냥 수갑을 채워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처럼 검찰총장의 출신에 검찰 출신에 대권 후보를 이렇게 나서주는 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 이원석이 검찰총장이 저 네. 대권 후보로 나선단 말이에요? 아니요 이원석을 잡는 사람이. 아 이원석을 잡는 사람이. 그렇죠. 아. 이원석을 그냥 부하 직원이 가서 수갑을 채워버려야 됩니다. 아예. 총장실 압수수색을 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 검찰총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지도 않고 이렇게 수사를 지연하고 또 부정선거 수사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국민들을 유롱하고 있는지 이걸 바로 예, 이거 이 부하 직원이 바로 수갑을 채워야 됩니다. 쿠데타가 어. 일어나야 돼. 검찰 쿠데타가. 검찰 내 쿠데타. 그렇죠. 그런 네.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어서 차기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저는. 네. 아니 거기 저 거기에서 집회 검찰청 앞에서 집회한다고 막 검찰 수사관들이 나와서 막 쫓아내고 이러진 않죠 지금. 아 여기서 이제 뭐 검찰 직원이 뭐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뭐 저한테 통하겠습니까? 어. 검찰 내부에서는 지가 힘을 쓰더라도. 어. 검찰 문을 밖에서 하는데 집회를 방해하면 그거는 바로 그것을 체포해야 됩니다 검찰 직원을. 어 그렇죠. 정답. 절대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집회 신고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리고 예. 모든 권력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국민들이 오지겠으면 이렇게 검찰 대검찰청에 와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 명령을 들을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검찰총장입니다. 예예예. 예, 예, 검찰총장이 됐든 할리가 됐든지간에 예. 이렇게 나라가 부정선거로 시끄럽고 간첩들이 당대표를 하고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은 예. 바로 검찰 대검찰청 검찰총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면 사표서를 써야 됩니다. 다른 예.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 저 예. 날씨도 더운데 예. 그 집회하신다고 저 열나실 텐데 저 몸 관리 잘 하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예. 전혀 뭐 괴롭지가 않습니다. 네, 피곤하지도 네.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예. 의로운 투쟁 그 지속 된다니까 하여튼 해결될 때까지 거기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는 이원석이 항복할 때까지 저는 항복할 때까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윤영보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야, 이 순국 결사대 지난번에도 방송했는데 명령만 지금 기다린다는 거죠. 저 만 텐트 만 개를 치고 하여튼 이원석이 해결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대검찰청 앞에서 승부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도 승부 본다는 거니까요.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